미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액화석 유가스, LPG와 전기로 구동시키는 아반떼파이 하이브리드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휘발유와 전기로 구동시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도요타와 혼다의 하이브리드카와는 시스템이 전혀 다른 방식이다. 현대차 측은 아반떼 하이브리드카를 통해 올해와 내년까지 내수 시장에서 2만 2천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시장은 호주를 비롯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기대하는 만큼 해외에서 인정을 받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지금까지 본적 없는 액화석 유가스와 전기로 구동시키는 하이브리드카이다 보니 이 차량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이런 점을 감안, 개발 과정에서 기존 화석 연료를 베이스로 하는 차량의 품질 평가보다 예서 3배 더 까다로운 테스트 과정을 거쳤다는 후문이다. 어쨌든 현대차가 이번에 선보인 아반떼파이 하이브리드는 미래 친환경 차량 개발에 현대차가 적극 동참해 최첨단 기술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적잖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반떼파이 하이브리드의 사이즈는 전장 전폭 전구가 각각 4535mm로 차체 길이는 기존 아반떼보다 30mm 더 커졌다. 지상구 역시 10mm 더 올라갔는데, 이는 리어 시트 하단의 전압을 조절하는 BMS, 배터리 매너지먼트 시스템,와 리늄이온 폴리머 배터리, 인버터, 컨버터 등의 장치를 탑재했기 때문이다. 외관 디자인은 비교적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무난한 스타일이다. 볼륨감을 높여 사이즈가 좀더 커진 헤드램프는 블랙 베젤 LED 라이트 스트링을 적용하고 리어 램프에도 LED 시스템을 적용해 좀 더 고급스러움을 표현했다. 프론트와 리어 범퍼는 스포티한 이미지를 위해 스커트 일체형을 채용했으며 고속주행 시 차체가 뜨는 양력 현상을 방지하고자 리어 스포일러를 적용한 것도 눈에 띈다. 실내는 기존 아반떼와 큰 차이점은 없지만 계기판에 슈퍼비전 클러스를 채용한 것이 인상적이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작동 상황과 차량의 주행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디스플레이 기능이 내장됐다. 글러스터 양측면의 디지털 세그먼트 타입 게이지는 전기 모터 구동이나 배터리 충전 상태, 배터리 잔량, 오토스톱 기능이 표시된다. 아반떼파이 하이브리드는 114마력짜리 배기량 1. 6리터급의 감말파이 엔진과 20마력에 해당하는 15kW급 전기 모터를 탑재했다. 하이브리드용 무단 변속기 CVT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적용했다.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는 BMW나 메르세데스-벤츠, GM, 크라이슬러, 르노, 닛산 등에서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적용해온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출력이 우수하며 폭발성 면에서도 안전성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보다도 안전성과 내구성 면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인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LG화학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출발은 엔진과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며 정속 구간에서는 엔진, 가속 시에는 엔진과 모터가 함께 구동되는 원리다.
현대차에 따르면 아반떼파이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17.8km를 주행해 가솔린 1리터 가격 1,654원을 기준으로 하면 39km를 주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급 가솔린 모델의 경우 연간 평균 2만 킬로미터를 주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에 135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킬로미터를 주행할 때 국내 최저 수준인 99g을 배출함으로써 가장 엄격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가스 규제 초자공 회차 셀레브 수준을 맞춘다. 기자는 아반떼파이 하이브리드를 타고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아친구 요수목원 석사홀산 거리까지 왕복 25km 정도를 시승해봤다. 시동키 없이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었는데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는 다소 조용한 편이다. 그러나 혼다의 하이브리드카인 시빅보다는 훨씬 시동음이 크다. 엑셀을 밟아 주행 속도를 높이면 실내에서 느끼는 로드노이즈나 정숙성, 승차감 등은 기존 아반떼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다. 다만 시승 코스가 너무 짧은 데다 도로 여건상 최고속도는 시속 100km를 넘기지 못했다. 시승 차량에 동승했던 현대차의 김수흠 연구원은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최고속도는 시속 188km를 달려 고속주행에서의 성능은 더욱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시승에서 주행성과 코너링, 제동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테스트는 어려웠다. 아반떼파이 하이브리드는 주행 중 교통신호 대기로 차량을 정차하자 순간 엔진이 꺼지면서 에어컨 작동도 멈췄다. 이는 에어컨 시스템이 기존 아반떼에 적용한 것과 같기 때문인데 하이브리드카라는 점을 감안해 전동 에어컨 시스템으로 전환을 적용하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주행 중 계기판 클러스터에는 극가속이나 극감속을 자제하고 경제운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제운전 안내 시스템이 눈에 띄었다. 무단변속기를 D드라이브 상태에서 에코드라이브 모드로 전환하면 계기판에는 12개 칸으로 구성된 연비효율 그래프가 뜬다. 평균 연비에 따라 최대 6개의 꽃잎이 활짝 피는 그림이 계기판에 뜨기 때문에 운전하면서도 재미가 쏠쏠하다. 그러나 정작 순간연비나 평균연비가 디지털 숫자로 표현되지 않아 실제 연비를 알 길이 없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도요타 프리우스나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카의 경우에는 순간 및 평균연비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 그만큼 운전자의 경제운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올해 국내 시장에서 7,500대 판매를 목표로 정하고 내년부터는 내수 시장에서 1만 5천대 이상의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 9월쯤에는 미국 시장에서 휘발유와 전기로 구동시키는 소나타 하이브리드카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올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통해 전기차 컨셉트카를 선보이고 내년부터 시범 운행하는 등 미래 친환경 차량 개발에 현대차의 사활을 걸고 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아반떼파이 하이브리드의 국내 판매 가격은 2,054만 5천원, 2,221만원, 2,324만원이다.